이거는 제가 사용하는 열화상 카메라. 대략 5년 전쯤 2018년 9월 달쯤에 18만 5천 원에 구입을 한 겁니다. 이쪽을 열고 이쪽에 A3 사이즈 배터리 3개가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녀석이 오래돼서 그런지 방금 풀 충전한 NLF 3개 이렇게 끼우고 켜보면 별로 한 10초도 안 지났는데 배터리가 지금 거의 없다고 떠요. 그리고 옛날 제품이다 보니까 이 프레임도 되게 반응 속도가 느리고 이게 해상도가 낮다 보니까 내 컴퓨터의 온도를 측정하고 싶을 때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해상도가 너무 낮아가지고 이게 뭐가 뭔지 제대로 분간이 안 돼요. 오? 스펙에 256 해상도 맞고 아하, 스마트폰에 옆에 꽂아서 256 해상도에 25프레임. 오, 이게 세일 받으면 130달러가 안 된다고? 그래서 스마트폰에 끼워서 사용한다는 열화상 카메라, 과연 스펙대로 해상도랑 프레임이 잘 나올지 확인을 해보죠. 박스 옆면에 있는 QR코드, 이거는 카메라를 찍어서 앱을 받으라는 것 같고, 제가 사용해볼 거는 두 가지 모델 중에서 256 해상도를 가진 뉴 모델이고요. 박스를 열면 파우치도 같이 주는 것 같고, 설명서에는 비교적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이 써 있고, 이게 뭔가 되게 가벼운데 이게 들어있는 건가? 오, 이것이 최신 스마트폰에 연결한다는 열화상 카메라? USB-C 타입으로 연결이 되고, 이쪽에도 당당하게 아주 256 해상도라고 써있는데 뭐 그거는 써보면 알겠지. 그러면 테스트를 해봅시다. 요거는 LG V50 USB-C 타입 3.0 단자를 가지고 있고, 요거는 갤럭시 S8 USB 3.0 단자를 가지고 있고, 요거는 레노버 P11 태블릿 USB-C 타입 2.0 단자를 가지고 있어요. 과연 이 세 개의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호환성 문제없이 잘 돌아갈지, 설명서에 써있는 QR코드나 아니면 박스의 겉면에 써있는 QR코드,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카메라로 찍어서 먼저 LG V50으로 해볼게요. 카메라 실행, QR코드 찍고, 아, 여기서 조금 아쉬운 게 이게 플레이스토어에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웹사이트 주소로 이 앱을 다운받게 돼 있네요. 다운로드 완료가 됐으면 설치, 설치, 열기, 앱 사용 중에 허용. 그러면 이 녀석이 여기가 렌즈니까 이렇게 돌려서 요거를 끼운다?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면 체크하고 확인, 체크하고 확인. 오, 오, 됐다 됐다. 우와, 엄청 부드럽다. 이게 초당 25프레임? 오, 원래 이렇게 빠른 거구나. 이게 이렇게 갖다 대면 LG V50은 잘 되고, 갤럭시 S8은 손바닥에 이렇게 있다가 딱 대면 오, 잔열까지. USB 2.0 단자를 가진 레노버 P11은? 오, 된다 된다. 레노버 P11까지 문제없이 돌아가니까 호환성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장착부터 사용까지 과연 얼마의 시간이 걸리느냐. 조시계를 땡 누르고 연결. 오케이, 약 10초 정도면은 바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카메라는 이쪽에 카메라가 이렇게 달려있는데, 요거를 카메라를 이렇게 가려도 이 렌즈로 작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스마트폰 카메라는 전혀 영향이 없고요. 그러면 이 양쪽에 있는 기능들을 설명하기 전에, 어, 못 참겠다. 이것부터 해봐야지. 이거는 제가 사용하는 컴퓨터거든요. 이거를 해상도 높은 열화상 카메라를 이렇게 딱 비춰보면 이게 256 해상도구나. 온도가 제일 높게 나온 쪽을 이렇게 보면은 내 딱 방열판 온도가 대략 60도 정도 나온다고 알려주고 있네요. 이게 256 해상도니까 진짜 좋다. 멀리서 봐도 이게 열화상 카메라만으로도 이게 컴퓨터구나 딱 알 수 있어요. 일단 뭐 이거는 그렇다 치고 일단은 기능 설명부터 해볼게요. 어플을 실행시키면 이렇게 화면이 뜨는데, 이쪽에 톱니바퀴 모양을 누르면 이렇게 기본적인 옵션을 설정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느낌표 모양 누르면 어플 버전, 그리고 화살표가 돌아가는 모양은 옵션을 설정해놨을 때 옵션 초기화, 이쪽에 사진기 모양을 누르면 그대로 화면이 사진 촬영돼가지고 갤러리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 캠코더 모양을 누르게 되면 네, 이게 이렇게 동영상 촬영이 돼요. 한 번 더 누르면 정지. 그래서 이것도 갤러리에 들어가면
방금 전에 촬영한 이 영상이 네, 이렇게 동영상 촬영된 게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앨범 모양을 누르면 이쪽에서 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저는 갤러리에서 보는 게 조금 더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온도 게이지는 지금 이 화면상에 보이는 것 중에서 최대 온도랑 최저 온도 이거를 표시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 팔레트 모양은 이거저거 설정이 복잡해졌다 싶을 때 이 리셋 버튼 누르면 다시 초기화되고 그리고 이 자 모양은 직선으로 그으면은 온도가 직선으로 이렇게 요 부분만 측정이 되고요. 자 모양에서 이 네모는 이렇게 하면은 요 화면 안쪽에서 요 네모 칸 안쪽에만 이렇게 온도 측정을 해주고 그리고 플러스는 이 빨간색이 이쪽에서 제일 높은 온도 그리고 파란색은 이 화면에서 제일 낮은 온도 그리고 노란색은 이 화면 정중앙의 온도 돋보기는 아까 전에 이렇게 네모칸 같은 거 만든 다음에 돋보기를 누르면 이 부분만 이렇게 컬러로 표시가 되고 만일 내가 이쪽에 온도계 마크로 30도로 측정을 이렇게 확인을 해놨을 때 이 화면상에 30도가 넘는 게 출현을 하면은 오 이렇게 알림이 울리고 30도가 넘는 게 없어지면은 이렇게 알림이 꺼지고 다시 등장하면 이렇게 알림이 울리고 그리고 이쪽에 A라고 써있고 자 모양으로 돼 있는 아이콘은 지금 보이는 화면에 최대 온도 28도, 최저 온도 24도인데 이게 등장하는 사물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색깔이 계속 변하게 돼 있거든요. 자동으로. 그런데 이 자 모양으로 최대 온도랑 최저 온도를 설정을 해가지고 이 색깔이 고정되게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은 색깔이 더 이상 변하지가 않죠. 오 그래서 이걸 활용하면 이렇게 내 컴퓨터에 지금 온도가 최대가 어디가 나오는지 역시 내 탁 제일 뜨겁구나. 그리고 혹시나 설비 하시는 분들은 바닥에 열선 같은 것도 아마 측정을 할 건데 대충 제가 있는 냉장고로 테스트를 해보면 여러상 카메라로 보면은 오 이게 해상도가 높으니까 이렇게 열선까지 보이는구나. 이게 옛날에 쓰던 여성 카메라로는 그냥 빨갛게만 보였지 이렇게 열선은 안 보였거든요. 그리고 방금 전까지 사용하던 에어컨 이거 방금 끈 거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보면 차가운 쪽이 확실히 표시가 되고요. 이게 옛날 여러상 카메라로는 이게 어떤 건지 볼 수가 없었는데 이게 해상도가 높으니까 이렇게 한 번에 볼 수가 있네요. 이게 옛날 거로는 대충 뭐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데 256 해상도에서는 오 예. 신선하군.